오, 빅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빅키! 아, 이 패드. 아유, 재밌네. 아, 이 패드. 엄마, 응? 그림 그리는 화가들 있잖아. 정말 멋진 것 같더라. 내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이 그 아이패드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슥슥슥슥 막 그림을 그린다? 요새는 펜으로 다 그림을 그리는데, 슥슥슥 이렇게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 참, 그림이 멋있는 거구나. 나도 참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림도 뒤집다 못 그리면서. 엄만 그렇게 딸의 꿈을 짓밟아야겠어? 꿈도 못 꿔? 너 뭐야? 초등학교 때 그 방과후 수업 미술 했었잖아. 엄마가 볼 때는 미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잖아.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지. 아인슈타인이 그랬어. 1%의 재능과 99%의 노력. 그래서 미술학원을 다니겠다고? 학원을 굳이 안 가도 돼. 요새는 유튜브로 다 배울 수 있는데 이제 대신 장비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 아이패드 이런 걸로 그리더라고 요새는. 그게 얼만데 아이패드가? 200만 원. 아이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니까 그게 좀 비싸긴 한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진짜 무슨 200만 원이? 어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200만 원 벌어, 우리나라 평균. 엄마가 그걸 덥석 사준다 그래도 너 그거 몇 번 하다가 휘리릭 내팽개쳐 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니야, 절대 안 그래. 너 피아노도 너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끊어줬는데 맨날 가기 싫어가지고 이 대빨 나가지고 그냥 터벅터벅. 아, 이건 진짜 아니야. 절대 안 그래. 너가 진짜 미술을 하고 싶잖아? 그럼 미술학원에 다니자. 아,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이 아이패드가 화면이 엄청 넓어가지고 영어 단어 찾을 때도 훨씬 좋고 인강 들을 때도 화면이 크고 훨씬 화질이 좋으니까 더 집중력이 높아져. 다이어리도 쓸 수 있어서 시간 관리도 훨씬 좋고. 입만 열었다 하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달래. 뭐 맨날 그거 뭐야 브롤스타즈 그거 뿅뿅이나 하려고 그러잖아. 아, 아닌데. 틱톡 그거나 하려고 그러고. 아, 아닌데. 뭐가 아니야, 화면이 커가지고 더 신나서 하겠구만. 어디서 미술을 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엄마는 대체 아이패드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반에서 1등해도 안 사줘. 전교 1등해도 안 돼. 전국 1등하면 사줄게. 전국 1등? 전국 1등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마는 왜 아이패드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전국 1등을 해와봐. 그런 다음에 얘기하자고. 응? 아, 이번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전국 1등? 전국 1등 누굴까 대체? 얼마나 천재길래. 전국에 중학생이 총 몇 명 있는 거지? 전국 중학생 수. 중학교 3,214개. 거의 3,000개가 있는 거고 중학생 129만? 129만 명? 그럼 100만 유튜버들은 전국 중학생 수만큼 구독자가 있는 거네? 와, 그럼 이제 내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129만 명을 3으로 나누면 129 나누기 3 43만! 43만 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돼. 아이, 43만 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돼. 맛있게 먹어. 너무 웃기다.
어, 오늘은 늦게 끝났어? 어, 오늘은 엄마 일이 좀 많았어. 아우, 어깨야. 공부 안 해? 전국 1등 해야지. 엄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전국 1등을 하려면 43만 명 중에 1등이 돼야 돼.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안경 끼고 그런 애들이 아닌 이상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 맨날 60점 받는데 어떻게 전국 1등을 해? 난 너무 늦었어. 제가 진짜 아무 노력도 안 하려 그러네. 아우, 어떡하지? 아, 아이패드 갖고 싶다. 오비키, 너 이번에 새학기 시작돼서 중간고사 보잖아? 그치? 그때 전과목 평균 93점 넘으면 엄마가 아이패드 사줄게. 오, 진짜? 전과목 평균 93점 넘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방학을 보내야 하는지 잘 생각해서, 응?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영어는 어떻게 공부할 건지, 영어는 하루에 단어를 몇 개를 외울 건지 싹 정리해서 엄마한테 내일 보여줘. 오, 알겠어. 지금 당장 계획표 작성하겠습니다. 충성! 영단어는 이걸로 하루에 하나씩 외우고, 아,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외우고, 다음날, 전날 거 또 다시 외우고, 또 다음날에도 전날 것까지 또 외우고, 5일씩 끊어서 올게요.